가사하게 해. 그렇게 할 수 있게 네가 도와주라고. 이런 몸을 빙간에서 만나라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그림 쪽으로 관계를 맺으란 말이야, 관계를. 그래, 뭐가 보이지? 말해봐.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감성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인간이 되어보라고. 이 그림들은. 아,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불안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어? 슬퍼요. 비극적. 네. 기다려 볼 거야. 네? 네가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 리가 없잖아. 내 말 자르지 마. 필립 존슨은 미스 벤돌로우와 파크 에비뉴에 들어설 새로운 시그랜 빌딩을 설계 중이라고 했어. 이 긴장들 보라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레드와 블랙과 브라운 간의 긴장들. 컬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움직임의 상태로. 그래서 조명을 어둡게 놓으신 거죠? 네. 환상을 만들어내라고요. 마술사처럼 연극처럼요. 이 그림이 신비스럽게 보이고 고동치스럽게요. 모르지. 그때까지 입딱 치고 그들의 위대함이나 인정하란 말이야. 침묵은 너무나 정확해. 누구? 만화책이요. 그래, 앤디 워리어. 노인네같이 왜 그러세요? 나 노인네야. 그렇게 늙지 않으셨어. 오늘 난 늙은이라고! 뭐 그러시다면 그런 거 어딨어. 캠블 스프나 만화책처럼요. 너 앤디 워홀이 진짜 100년 뒤에 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프리겔과 베르메르와 함께? 지금도 로스코 옆에 우리가 있던데요? 그거야. 돈이면 뭐든 하는 그 피라먹을 캘러니들 때문이고. 내 허영심을 자극한 것도 있지. 나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많이 망설였어. 어? 이게 타락이 아닐까? 비도덕적이 않나? 부르주아들의 변덕에 때 장단 맞춰주는 거라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나? 유럽 여행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난 내 벽화들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뭘? 선생님 얘기를 믿어도 될지요. 무슨 얘기? 벽화들 얘기요. 선생님의 그 악에 찬 의도들이요. 늙은 사자는 여전히 포효하고 여전히 도발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르주아들을 수셔대고 있고. 진짜 모르겠어요. 네가 오기엔 내가... 아, 필립! 로스코야! 오해하지 말아요. 어젯밤에 식당에 들렸는데 그런 식당에서 그런 금액을 내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내 그림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었소. 돈은 돌려보내고 그림은 내가 가지고 있죠. 유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될 일이었나 봅니다. 자, 그럼 행운을 빕니다.